중국 현대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중요한 인물이 있고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인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중국 현대사를 얘기할 때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의 대립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당 측의 대표주자로서 장제스 그리고 공산당 측의 대표주자로서는 마오쩌둥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장학량이라고 하죠. 장쉐량은 거의 시작부터 마지막 한 번을 빼고 장제스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 번에 일어났던 서한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역사를 바꿔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에서는 서한사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장쉐량의 근거지이면서 장쉐량의 군사적인 근거가 되었던 동북군벌 그리고 장쉐량의 아버지죠 장쯔링 그 다음에 장쉐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서한사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시작은 장쯔링과 장쉐량에 대한 부자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자들을 보면요, 장쯔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비적 출신으로서 거대한 군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아주 짧게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쩌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장쩌린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조금 복잡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대전제를 깝니다. 마오쩌둥은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편에서 있던 장제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장제스가 장쉐량을 탄압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쉐량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쉐량의 아버지가 장쩌린이다. 따라서 장쩌린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그 초보적인 논리고 수준이 높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 또 논리가 하나 있는 게, 장쩌린은 중국의 군사 지도자였다. 이럴 때는 또 절대 군벌이라고 쓰지 않고 군사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다.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본의 행동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장쩌린이 일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장쩌린을 죽였다. 그러므로 장쩌린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논리 전개하는 모습을 제가 중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장쩌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장쩌린이 태어난 게 1875년인데, 뭐, 태어났을 때야 뭐 별다른 인격 형성이 없었겠죠. 이 사람이 대충 한 10살 정도 되었을 1885년 정도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0살에 뭘 알겠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 중국에서 10살이 되면 거의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할 때입니다. 장쩌린이 태어난 곳은 하이청이라고 하는 해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심양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뭐 아주 깡촌이었고, 거의 모든 군벌들이 그러하듯이 장쩌린 또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장쩌린인데요. 그래서 교육도 거의 못 받고 실제로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위가 올라가면서 글을 조금 배웠을 따름이고, 그래도 어려운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이 장쩌린이 먹고 살아야 했기에 어떤 여인숙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여인숙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같은 숙박업소라기보다는 뭐 술도 팔고 밥도 팔면서 돈을 좀더 내면 재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속칭 깡패들이랑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6년 장쩌린이 21살이 되었을 때그 당시 일하던 여인숙을 떠나서 상당히 유명한 비적 집단에 어울리게 됐던 겁니다. 장쩌린이 그 이후 군벌 속에서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영웅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20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장쩌린이 한 30명 정도의 집단을 거느리게 됐고, 제법 로빈훗 비슷한 스토리도 몇개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 당시 관군이라든지 이런 쪽의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우리나라 함경도 땅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게 1900년입니다. 그때 의화단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때 청나라가 관군을 급히 만드는 과정에서 장철인이 데리고 있던 비적 집단, 뭐 군대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5-60명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청나라 관군의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관군, 청나라 관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 아주 그 재미있었죠. 그래서 한번 권력의 맛을 보고 나서 이 사업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시에는 먼 곳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호해주면서 보호비를 조금씩 받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장철인의 인생을 바꿔버리면서 끝내는 장철인이 나중에 죽게 되는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1904년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 때 일본이 만주 땅에서 전투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 땅에 가서 장철인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철인은 일본을 상당히 좋게 보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장철인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딱 한 번 빼고는 늘 일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에 고용된 용병이었지만 장철인은 자신의 군대를 청나라 군대라고 지칭하고 또 뭐 싸움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일본군에게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장철인이 그 이후에도 쭉 세력을 확장하다가 결정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된 사건이 순원과 위안스카이의 대립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순원이 남경 난징에서 중화민국을 세우고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북방에 있던 위안스카이가 전국에 사방에 전보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순원에게 반대할 것을 종용을 했죠. 이때 장철인은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또 위안스카이에게 인삼뿌리를 아주 많이 보내서 충성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례로 위안스카이가 상당히 많은 무기를 장철인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장철인은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그 군벌들을 죽여버리고 만주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겁니다. 위안스카이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순원의 세력을 막기도 힘든 형편에 북방에서까지 문제가 생기면 곤란했기 때문에 언제나 장철인에 대해서는 높은 지위를 보장해주면서 잘 대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철인이 너무 커지는 걸 보고 또 순원하고 협상을 마친 이후에 권력을 쥐고 나서 위안스카이가 1913년에 장철인을 몽고로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장철인은 거절을 했고 위안스카이 또한 이제 머리가 너무 커버린 장철인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1915년에 위안스카이가 황제 자리에 오르려고 하자 전 중국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장철인은 이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철인은 이제 남방 군벌들이 위안스카이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또 한 번 큰 도박을 합니다. 위안스카이를 지원하면서도 대신 또 위안스카이 밑에 있던 다른 군벌들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위안스카이 입장에서는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남방 군벌들하고 싸움에 정신이 없었고 또 장철인도 머리가 너무 커버려서 함부로 할 입장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아주 중요하게 당시 중국에 이미 와 있던 일본군이 장철인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어떤 군벌 정부도 장철인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1920년대가 되니까 장철인은 만주의 통치권에 대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위치를 이제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을 당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상황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장철인이 만주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만주의 각 지방 정부들이 외국 정부나 은행으로부터 지고 있는 빚이 1200만 위안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200만 위안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위안 정도는 아주 디폴트 상태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장철인은 자신이 무식한 걸 알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주 똑똑한 사람을
쓸줄 아는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 왕영강, 중국 발음으로 왕용장. 이 사람을 재정부장으로 고용해서 했는데이 왕용장이가장먼저세제를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당시만주지역에아주여러종류의화폐가통용되고있었고또뭐지방정부가전체경제상황에대해서는알지도못하고지폐를막찍어내는바람에지폐에대한이른바강제통용력이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왕용장이과감하게화폐에있어서은본위제를도입했습니다그리고그교환가치의기준을일본엔화의1대1로맞춰버렸습니다아주안정적인체제를만들었던것이죠그래서장철인정부가발행한화폐가만주는물론당시조선과일본에서도가치를인정받는태환성통화가됐던겁니다그이후에이제장철인정부는경제적으로기반이어느정도갖추어졌다라고이제판단을하고나서은본위제에근거하지않은새로운화폐도발행을했습니다제가앞편에서봉천표라고하는것을말씀드린적이있는데그겁니다이제만주정부가보증하니까아주광범위하게사용되었던것이죠미국의경우에근본위제폐지한것이닉슨때였거든요그러니까장철인이상당히앞섰던겁니다또장철인은기본적으로청나라황실을존중했습니다마지막황제인부위가이미황제에서물러나고난다음이지만자금성에서결혼을할때부조돈으로1600파운드영국돈으로1600파운드를내놨다고합니다이게지금가치로이제환산을하니까우리나라돈으로지금한2억5천만원정도가되고구매력기준으로되면20억이넘는돈입니다1917년에또한번머리를굴려가지고군벌들간의전쟁에서자신들의이익을얻고그렇게하면서이제만주에서장철인에게반항할자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1925년자료를보면요당시장철인재산이대략한1800만위안그러니까즉당시돈으로는대략260만불정도가됐다고하는데이걸다시구매력기준으로보면지금돈으로2조이상이됐을그런어마어마한돈을가진사람입니다1922년기준으로그장철인이보유한군대가이미10만을넘었습니다더중요한것은이10만이모두무장한상태였다는겁니다다른군벌들의경우실제로뭐군대라고데리고는있지만총든사람이반정도밖에되지않는상황이었는데장철인군대는모두무장하고또훈련을거친정예군이었습니다그리고이숫자가1920년대말이되니까3배정도까지늘어나서30만의군대를갖추게되는거죠지금보이는사진이그당시장철인이운영하던무기공장입니다그리고또1차대전이끝나고나서각국이버리고간무기들이있지않겠습니까장철인이것도다충실하게수거했습니다그리고중국에서는최초로해군도만들고또공군까지만들었습니다그리고그당시총하고탄환을거의수입을하고있었는데장철인은이것도공장을세워서만들었습니다장철인이자신의지역인그만주에서벌어들이는돈은세수인데요그세수를북경에안보냈습니다그리고1922년북경에서심양으로가는철도의운영권도가졌는데그수입도북경에절대안보냈습니다그러니까만주에서벌어들이는수입중에서북경으로간것은우편수입하고세관수입뿐이었는데이수입은상당한액수기는했지만이돈은기본적으로의화단에난이후외국정부의것이었거든요그래서건드리지못했던것입니다장철인이일본의손에의해서죽게된것이어디서부터시작되는지에대해서일반적으로학자들은뭐곽송영의난때문이다라고하는데제가보기에는이제흥룡강성을병합하면서부터시작된것이아닌가했습니다그래서이제그당시정부재무장관이혼란스럽던세제도완전히정비를했죠그당시에이제세금이라고하는것이쉽게말을하면행정각부처에서자기가필요한만큼자기가걷어서쓰는시스템입니다그러다보니까뭐먼저보는사람이임자죠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꾸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제를 싱글 레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세제 일원화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고, 또그 당시 장제린의 정부가 여러 국영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국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듯이 경영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장제린이 힘을 실어줘 가지고 국영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의 국영기업을 통폐합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1918년부터 재정 수입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1921년에는 외국 정부와 은행의 진 빚을 전부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흑자 재정을 달성한 것이죠. 전체 정부 예산 중에 그 당시에 장제린 정부가 3분의 1을 군사 지출로 소비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또 아주 대단합니다. 지역 개발도 착실히 해나가가지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근대적 의미의 지역 개발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장제린은 그 당시 자기가 통치하던 만주 지역이 땅은 넓고 경제적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인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면 인구를 늘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북부의 노동자들이 만주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노동자들에게는 기차표를 공짜로 주고, 또 개간할 땅을 아주 저렴하게 불화하는 등 정책을 써서 인구를 크게 늘리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고 힘도 생기니까 장제린에게 겁나는 것은 없었죠. 그런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계사의 경랑이 장제린을 휩싸는데, 정작 장제린이 그 문제를 몰랐던 겁니다. 장제린이 차지하고 있던 만주는 당연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철도도 부설되어 있었는데, 그 철도의 운영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그 당시 철도의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만주지 않습니까? 제가 마우스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이 북쪽에 있는 북만주 철도, 이게 러시아 겁니다. 보면 브라디보스토크까지 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아예 러시아 땅이니까, 시베리아 철도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게 남만주 철도, 이것이 일본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내란이 일어나면서 양쪽 세력이 모두 만주에 가설되어 있는 철도를 돌볼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가 정신없는 상황이 되니까 장제린이 철도의 운영권은 물론 그 주변 토지를 모두 자기 땅으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몇년 후에 이제 1924년이죠.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볼셰비키 정부가 약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철도에 대해서 운영권과 주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죠. 장제린은 시간을 좀 끌다가 돌려줬지만 그 과정에서 싸움이 조금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은 장제린의 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일본하고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원래 그 장제린은 일본을 꽤 좋아했고 일본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철도와 관련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러시아하고의 문제는 북만주 철도하고 관련됐는데, 이 철도는 이제 남만주 철도하고 관련됩니다.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이미 위안스카이의 북양 정부로부터 받아서 5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놓죠, 당연히. 그리고 남만주 철도 주변의 땅은 일본의 관동군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동군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이 이 남만주 철도입니다. 일본하고 문제는 이거 말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 지역에 있는 면직 공장이 100% 일본 자본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제린이 이것보다 훨씬 더큰 공장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덤핑 방식으로 저가로 뿌려가지고 일본 공장을 도산시켜버리고 다시 가격을 정상화해서 면직 산업을 중국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1924년에 장제린 정부가 엄청난 계획을 또 하나 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은행 설립이었는데요.
뭐 지금도 상당히 그런 경향이 중국에 가면 있습니다만은 당시 중국에서 은행이라고 하면 아무나 돈좀 있는 사람들이 그 돈놀이 하다가 좀 이제 시스템 갖추면서 만드는 것이 은행입니다. 근데 가장 큰 세계의 은행에 장점이 자본을 집어넣고 시간이 흐른 다음 법규를 만들어서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다시 100% 투자한 새로운 은행을 만들었는데 그 은행이 이른바 디벨롭먼트 뱅크, 개발은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매금융이 아니고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체계상으로는 장자린의 만주는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꼭 장자린에 대한 위인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 돈이 흘러 넘치게 되면서 장자린은 자신의 군대를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가진 군대로 이제 만들고 힘도 키워 나갔습니다. 다른 군벌들이 양자강 주변에서 죽으라고 싸우고 있을 즈음에 장자린이 자신의 군대를 기습적으로 베이징 북경으로 진군시켰고, 그래서 베이징 중심의 군벌들은 이거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린이 통치하는 영토가 이제 만주를 벗어나서 북경을 둘러싼 지역, 뭐 그러다가 이제 산동성과 맞닿아 있는 강소성 일대와 안이성 일부까지도 포함하게 됐던 겁니다. 관할 지역이 넓어지고 다른 군벌들하고 군비 경쟁 때문에 돈은 더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철도를 가져가 버리고 일본은 남만주 철도에서 나오는 돈을 절대 장자린에게 줄 리가 없었죠. 관동군 비용이니까요. 그러면서 재정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세율을 올리고 갖가지 특별세를 만들었고 또 은본위제와 상관없는 빚지폐를 찍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장자린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재정장관 왕용장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장자린이 가장 신임받은 장군인 곽송영의 반란이 더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사진 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곽송영이고 오른쪽은 이때 그 곽송영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 우리나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그런 아주 큰 사건입니다. 지금 보면 동아일보에 일면인데요.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전부 다그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청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장자린 군대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장자린은 부하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살려서 데려와야 한다라고 했지만 반란군을 진압한 군대가 바로 다음날 곽송영을 죽여버렸습니다. 곽송영의 입이 열리면 모든 부패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몰락이 시작이 되는데 장자린은 그걸 몰랐죠. 그 주변에는 또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인간들만 남게 된 것이죠. 재정 장관을 새로 이제 뽑았더니 이 사람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신뢰도가 없는 거죠, 신인도가. 그래서 기업과 지역 유지들에게 강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 더 황당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아편 거래 허가증을 발급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허가증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편 거래를 허가해주고 이것을 군대가 보호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망조가 드는 것이죠. 원래 은본위제 하에서 만주집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확충된 재정적 기반을 토대로 은본위제가 아닌 화폐를 만들 때도 만주 화폐는 일본 엔화하고 1대1의 교환 조건으로 발행이 됐거든요. 이제 뭐 그게 이제 전 세계 중에 몇개안 되는 기축 통화 중에 하나까지 거의 비슷하게 갔던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나름 기축 통화입니다. 조선에서도 통용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다시 엉망이 되면서 1대1이었던 비율이 아주 순식간에 1대40까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전체 경제 입장에서 볼 때, 만주 경제가 40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회사가 도산하고, 외국 회사 다 빠져나가고, 뭐,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이 와중에도 장쩌린이 베이징을 점령하기로 하고, 군대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에서 중국 정치 상황이 안정이 되고 장쩌린이 베이징을 계속 통치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렸다면은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참 대를 이은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제스입니다. 중원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장제스의 군대가 밀고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장쩌린은 자신의 군대를 퇴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아주 엄청나게 복잡한 그리고 장쩌린 최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일본하고 관련한 사건입니다. 우선 있었던 일을 그냥 아주 건조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1928년 6월 3일에 장쩌린이 열차를 타고 북경을 따라서 만주로 향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장쩌린이 타고 가던 열차에 철로에 매설된 폭약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장쩌린은 그로부터 한 7시간 이후에 죽었습니다. 원래 일본 정부는 정부하고 관동군은 다른데요. 일본 정부는 장쩌린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주로 돌아가라. 그러면 장제스의 군대가 만주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또 이에 대한 보증으로 일본군 군대를 전진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쩌린은 이걸 믿고 만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쩌린이 일본에 대해서 가졌던 이 믿음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 당시에 굳이 만주를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장쩌린하고 연합을 해서 좋은 관계로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관동군이었죠. 관동군은 동경에 있는 자기들의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죽으라 영어 수학 공부만 한 관료들을 기본적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배들이 아주 피를 흘리면서 차지한 중국에서의 이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 관동군에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직접 폭탄 매설을 결정하고 지휘한 것은 일본 관동군 대좌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만주 침략과 관련해서 아주 원대한 그랜드 플랜을 만든 사람은 지금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도이하라 켄지, 이 사람은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도쿄 전범 재판의 결과로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하라 칸지, 이 사람은 그다지 높은 장교는 아니었습니다. 이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장쩌린이 만주에 귀환한다는 것이 결코 반길 일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남만주 철도를 만드는데 돈준 적은 없습니다. 관동군이 돈을 만들어서 건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돈을 쥐어짜내서 남만주 철도 이제 완공하고 이제 만주에서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본국 정부에 있는 그 책상 물림들이 자, 이제 장쩌린이 만주로 돌아가니까 힘을 합쳐서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하는 전문이나 보내니 짜증이 났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던 것인데, 장쩌린의 죽음은 한 2주간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관동군 입장에서도 일단 장쩌린을 죽여놓고 나서 동경에 있는 본국 정부와 딜을 해야 됐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관동군이 공식적으로 사건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장쩌린이 낳은 수많은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장쉐량, 장학량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장쉐량은 동북군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서안에 왜 갔는가? 시안이라고 하면요, 서안, 섬서성이거든요. 그러면 동북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곳입니다. 여기 왜가 있었던가가 궁금하고, 또 장제스는 왜또 거기에 갔던가?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각자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장쉐량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버지하고 관계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장철왕은 그 자신이 인정한 아들이 8명이고 또 딸이 6명입니다. 현재 그 장철인의 와이프, 제가 처라는 말은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첩이란 말도 틀려서 그냥 와이프라고 씁니다만은 와이프로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이 6명인데 이 얘기는 뭐 술자리에서나 재미있게 할 얘기니까 나중에 번외편으로 다루겠습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도 많았습니다. 1928년에 장철양의 아버지인 장철인이 죽었죠. 봉천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여기 아주 복잡한 수식이 있습니다. 처음 폭파 사고가 나서 장철인이 죽었을 때 일본 정부는 정말로 이게 누가 한 건지 몰랐습니다. 대충 짐작은 갔죠.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던 것이죠. 이 관동군이 마음대로 한 행동이었거든요. 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철인은 이제 어쨌든 이미 죽었고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의 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장철인하고 손을 잡고 잘 해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야 할 대상이 바뀐 겁니다. 관동군의 입장은 또 달랐죠. 이제 장철인 죽이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아들인 장쉐량을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회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본국 정부까지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주중 일본 공사였죠. 하야시가 장쉐량을 찾아가서 아주 확실하게 일본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 지위는 보장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장쉐량이 그 전에 유럽을 순방하면서 이른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왔죠. 그래서 좀 심할 정도로 민족이라고 하는 태제에 경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장세량은 아편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장세량은 아편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장세량이 아편을 끊는데 도움을 준 인물이 호주 출신 신문 기자였던 윌리엄 헨리 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서양 사람이 윌리엄 헨리 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송씨 자매 중에서 중간이죠. 송경령, 송칭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를 할 정도이고 이런 뭐 호주인과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서한 사변 때도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장쉐량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주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장철양은 일본의 회유를 거절해 버리고 자신은 남경에 있는 장제스의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만주에 남경 정부의 깃발을 달게 했으니까 그게 바로 동북 역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장철양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일본은 이제 그로부터 새로운 기획에 들어가서 만주에 만주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장쉐량의 대타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캐스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푸이의 역할은 일본이 장쉐량에게 제안했던 역할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1929년도 어느 공식 만찬장에서 장쉐량은 친일파 관료 두 사람을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체포해서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이 일로 이제 일본하고 장쉐량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던 거죠. 또 장쉐량은 소련도 미워했습니다. 소련은 그이 앞에 아버지인 장철인이 소련을 미워했던 것은 북만주 철도 이권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장쉐량은 그것만이 아니고 이념적인 부분에서 소련을 아주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관동군이 본국에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사고를 쳐버린 게 만주 사변이죠. 그렇게 하니까 장세량은 이 시점에서 북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전하와 전보로 했는데 장세량이 장제스에게 의견을 물었고 장제스가 아직 일본과 전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장세량 입장에서도 동의했습니다. 당시 아직 그 장세량의 군대가 일본과 전쟁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 당시 군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군대가 싸워서 피해를 보면 누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주를 아주 온전하게 일본으로 넘겨줘버리고 그래서 대충 군사를 수습했더니 한 14만 정도가 남아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모병 한 2만 정도 포함해서 16만을 데리고 산서성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기의 원래 땅이었던 만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당시 그 장제스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국내를 안정시키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최대한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패배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 라는 전략적 사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장세량은 아니다. 일단 외상을 공산당 세력은 암과 같은 것이고 일본은 외상과 같은 것이다. 일단 외상을 먼저 급하게 치료해 놓고 나서 암을 고쳐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세량이 직접 밝힌 얘기입니다. 즉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1936년 4월입니다. 장세량이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조원라이 주원래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중국 내전의 종료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장제스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단 공산당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과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만주는 장세량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 거느리고 있는 공산군은 그 당시 원래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가 대장정을 거쳐가지고 예난까지 쫓겨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공산당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합쳐봤자 몇천 명 수준도 되지 않을 수준입니다. 그리고 남경에는 장제스 정부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주를 일본이 삼켜버렸습니다. 장세량이 자기의 근거지를 잃고 이쪽으로 쫓겨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장제스는 이 지역에서의 장세량의 어느 정도 연구권을 인정을 하면서 대신 그 조건이겠죠. 여기에 있는 공산군을 토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론은 이제 장세량 생각하고 같이 흘러갔습니다. 여론은 그렇게 흘러갔는데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 지식인들도 대개 장세량의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장제스의 처형이었던 숭칭링 송경령도 이제 드러내놓고 장제스를 반대하는 성명을 막 발표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와중에서 이제 장제스가 약 20개 사단의 병력을 동원해서 장정 이후 예란에 근거하고 있던 공산군을 이제 토벌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 20개 사단인데 20개 사단이 전부 다 장제스가 보내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내야 하는 장세량이 그다지 열심히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장세량이 이미 주원래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제스가 내가 직접 가야겠다 하고는 비행기를 타고 장세량이 있는 서안으로 그러니까 시안으로 향했던 겁니다. 장세량은 뭐 남경에서 날아온 장제스를 아주 화청지라고 하는 이 화청지는요 옛날 당나라 현종 황제하고 양귀비가 같이 놀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 온천 휴양지인데 이 최고급 시설에 모셨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양호성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원래 그 토비 세력, 그러니까 비적 세력이었죠. 그러다가 힘을 얻은 또 하나의 군벌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당 군령 체계에 따라서 이제 양호성이 장세량의 휘하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같이 움직였습니다. 장제스가 이렇게 오고 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시안역 광장에 모여들어 가지고 내전 종식과 대일 항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을 했고, 구호를 외치다가 우리가 장제스에게 직접 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자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이 장제스에게 보고되었더니 장제스가 장쇠량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여기서 더 이상 오면 쏴버려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장쇠량 입장에서는 진퇴의 양난이었습니다. 쏠 수도 없고 안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 자리에서 즉석 연설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말을 믿고 되돌아갔거든요. 그날 저녁, 그러니까 이게 1936년 12월 9일 저녁입니다. 장세량과 양호성이 함께 장세량 집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자, 이제 할수 없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만 한다.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를 점검하고 작전 계획을 세운 다음에 12월 12일에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장세량 나이가 35살이고 양호성 나이가 43살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총알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미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쪽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별로 그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장제스가 숙소 뒤에 있는 산으로 피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양호성의 군대가 시안에 있던 장제스 지지 군대를 모두 무장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아주 큰 놀라움을 줬습니다. 당시 이 왔다 갔다 한 편지와 전보를 모은 것이 2013년에 뉴욕에서 270만 불의 경매로 넘어갈 정도입니다. 모두들 장쇠량이 장제스에게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세계를 뒤엎은 사건이었고 또 역사의 변곡점이었죠. 사실은 모두가 이 사건을 장쇠량의 쿠데타로 봤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연안에 있는 공산당 쪽에 연락을 해서 대표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공산당 대표자가 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협의를 시작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당하고 공산당에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었죠. 자, 국민당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원래부터 장제스 밑에서 싸우던 세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찬스가 온 겁니다.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장제스 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장제스가 죽으면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제스의 라이벌이었던 왕징위, 그러니까 왕정희에게 연락을 해서 난징에 와서 사태를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어차피 왕정희는 군사력이 없으니까 일단 자리에 앉혀놓고 나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그룹도 있었습니다. 황포군관학교에서 장제스가 교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제스 밑에서 배웠던 젊은 장교단은 군대를 파견을 하되 단 장제스를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민당 수뇌부는 거절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제스가 죽는 게더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세력들, 즉 미국과 영국이 보기에는 중국을 통치하는 데는 장제스가 가장 적합했으므로 장제스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습니다. 국민당에서 그 장제스의 부인이었죠. 숙메이링, 송미령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찍은 기념사진인데요. 여성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숙메이링, 송미령입니다. 더 깨끗한 사진도 있지만 일부러 현장감 때문에 제가 이 신문 부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공산당 입장도 갈렸습니다. 이제 마오쩌둥이라도 라든지 주더 이런 사람들은 혁명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장제스를 바로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원라이 같은 경우에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장제스를 죽인다면 항일운동에 더 큰 피해가 온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 소련의 지령을 직접 받는 이 사람 본명은 진방헌인데 보통 보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는데 그 사람이 소련으로부터 온 지령을 접수했습니다. 그 지령에 의해서 소련 입장에서는 그냥 장제스가 그대로 있는 게 더 좋았던 것이죠. 사실 소련은 시종일관 장제스에 대한 지지를 별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제스하고 양호성도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12월 24일에 이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인 12월 25일 장제스하고 숙메이링이 남경으로 돌아가는데 이 비행기에 장쉐량이 탔던 겁니다. 합의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체의 내전을 중지하고 국가의 역량을 항일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의문이 준비는 되었지만 장제스는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킨다. 하지만 서명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켰습니다. 장쉐량이 왜 그때 그 비행기를 타고 난징까지 갔던가 그것이 참 궁금한 건데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원래 이제 그날 비가 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제스가 비행기를 타면서 배웅 나온 장쉐량에게 손을 흔들면서 자 비가 오니까 빨리 들어가라 라는 뜻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서 나서 장제스하고 숙메이링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장쉐량이 에잇 하면서 비행기에 스스로 올랐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왠지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랬던 거 아닌가. 젊은 시절이니까 가능하겠죠. 비행기가 난징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난징 공항에 전기가 끊어져서 비행기 조종사가 활주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메이링 송미령의 큰 언니 숭하이링 송애령의 남편인 공상이가 난징에 있는 자가용차 수백 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활주로 옆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게 해가지고 활주로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당시에 난징에 도착한 이후의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장제스 제가 마우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숙메이링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안경 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처형이죠. 처형의 남편이니까 동서죠. 윗동서죠. 공상입니다. 공상신데요. 이 사람이 거대한 거부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의 와중에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 사이에는 아주 치열한 정보전도 있었고 또 최근에 뭐 어떤 사람은 장쉐량이 비밀 공산당원이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뭐 중국 근현대사가 완전히 새로 씌워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장제스가 복수를 시작을 하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얘기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한사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은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합작하게 됐습니다. 장쉐량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동북군은 이제 완전히 해체돼가지고 장제스의 군대로 완전히 재편되어 버리고요. 그 중에 일부는 또 홍군 그러니까 공산군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역할을 하고 또 일부는 동북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한국전쟁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한사변은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은 곧 죽기 직전 상황까지 몰렸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것이 역사의 변곡점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오갔던 각종 전보 같은 것들이 모여서 경매에 나와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 그 당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일면 톱으로 며칠 동안 이 사건의 발발과 그 다음에 그 이후 진행에 대해서 일면에 올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다른 결론을 가져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재미있는 거 가죠. 번외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한사변에서도 중요하게 나왔던 쑥메이링, 송미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 명 자매, 그러니까 송애령, 송아이링, 그 다음에 송경령, 송칭링, 그 다음에 송미령, 송메이링, 이 세 자매, 그리고 거기에 남자 형제가 하나 있었죠. 송자문, 그러니까 송츠원, 이 세 사람과 남자 한 사람에 대해서 영화가 나왔어요. 송가 황조라고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 얘기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